체인지에서 우리 지역을 맡은 고정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시간 내서 영원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지 남성의 역 담당자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윙키즈에서 강경삼 역할을 맡은 오영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탭댄스는 영화 시작하기 전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탭댄스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어도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했고 저도 처음에는 몸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캐릭터들을 위해 열심히 진짜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5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저만 되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다른 배우분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 한 3, 4개월쯤 될 때는 어느덧 익숙해지고 그냥 음악이 나오면 발이 자연스레 움직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5, 6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 배우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0부터 다 진짜 이제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춤을 췄던 친구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세분 거의 같은 출발선에서 예, 시작을 했고 근데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우보다 스케줄이 정말 타이 스케줄이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아서 근데 매번 연습 올 때마다 저희보다 좀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실력이요. 그래서 자극도 되게 많이 됐고 정신적으로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친구 발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정수에게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늘어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해수가 또 같이 더디게 성장을 해줘서 심적으로 또 해수한테 많이 든든함을 느끼면서 또 의지하면서 6개월간 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가 한 명 나와요. 그 황기동이라고 제가 버섯 스캔들 때 썼던 이름인데 저는 아유 꼭 그 이름을 쓰고 싶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친구가 어쩌면은 그 당시 이제 해방 후에 저희가 그 이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있었던 그때 그 민중들을 좀 표현하는 은유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없이 순진하고 그 죄 없고 이런 어린아이라는 캐릭터를 빌어서 그리고 그 표현하게 됐고 실제로 보증 사진을 봤을 때 딱 아주 그 나이 또래 비슷한 그런 꼬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황기동 어린이의 캐릭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게 뒤에서 발로 머리를 밟혀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입맞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금 세게 밟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가 아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혜진씨도 나서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아프고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팔리는 그 상황에서 좀 적당히 불쾌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 너무 싫어 보이거나 조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 찍은 기억이 납니다. 김민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완전 친구다기보다 오디션 한 두세 번 정도 봤는데 올 때마다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아,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춤을 잘 춰요. 보시다시피 저 친구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댄서였대요. 점점 살이 찌면서 몸은 점점 커지고 춤 실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정말 샤오팡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대사가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 대사 연기도 아주 출중한 배우거든요. 이번 영화에서 많이 알려져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네들은 그냥 감탄하면서 항상 그냥 책 속에서 공연 보는 것처럼 항상 그 친구의 탭을 구경했던 생각이 들고요. 그 미호 배우랑은 그 빛 속에서의 춤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도 숙소에서 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은 샤오팡과 병사님만의 몸짓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까지도 사실은 못 찾았어요.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아이디어만 되게 많이 됐고 결론은 내 감독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되게 어떤 믿음으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자유롭게 연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안에서 감독님이 조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르드 그라임스 배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현장에서 정말 밝으셨고 항상 춤을 추고 계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팔레가 또 통역사 역할인데 실제로도 제가 저희 스윙키즈 배우들 사이에서 자르드 배우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통역사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되게 많이 가까워졌고 또 춤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뭐 선배님이랑 대화하는데 통역을 안 하고 있어도 진짜로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춤으로 몸으로 그냥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르드 그라임 씨랑 같이 한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탭댄서이셔서 그냥 어떻게 춤을 같이 그렇게 출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배려를 잘 해주셨어요. 현장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는 아까 박혜수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통역사 역할을 해줘서 소통을 그렇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혜수 씨랑은 진짜 너무 좋은 동생이라서요. 진짜 현장에서도 성격도 털털하고 너무 밝아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막 어색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네, 신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셔서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셨는데 어느새부터 뭔가 편해지셨는지 장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촬영한 연습 기간이 있었어서 연습 초반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연습 끝나고 이제 촬영이 시작했을 때쯤에는 되게 많이 가까워진 채로 촬영을 해서 정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여기저기 고민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되게 가슴 따뜻하고 또 슬프고 여러 가지가 공존해 있는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의 영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가 또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분 좋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가 올 겨울에 꼭 봐야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시는 분들이 오늘 행복하시고 스트레스 날리시고 영화 보시는 도중에 흥도 나시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영화를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윙키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관에서 우리 이 멋진 배우들로 인해서 어떻게 탄생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여러분 봐도 질리거나 또 여러분 봐도 질리거나 하지 않고 즐거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가 오늘 보신 기자님들, 관객님들에게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